벙커원 라디오. 철학 박사 강신주의 다시 또 비상경보기 이강 아직도 자본주의를 사랑하나요? 2016년 3월 17일 강연. 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테마인데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자본주의 문제죠. 예, 자본주의 문제 뭐 옛날에 한 3년 전, 한 5년 전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아주 위대한 책을 제가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지금 그거 이제 그 절판이 됐고 동력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좀 만들어서 그 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책에서 뭐 많이 다뤘고 비상경보기를 읽다 보면은 놀라운 점이 스마트론이 많죠. 스마트론이 많을 거예요. 스마트론 하나 부제를 보시면 부제 진짜 재밌어요. 부제 스마트론 하나 스마트론 2 스마트론 3 아 4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스마트와 관련된 게 그 60개 꼭지 중에 한 5-6개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뭐 그 얘기서부터 아마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옛날에 그 비상경보기 칼럼을 썼을 때 가장 크게 이제 파란을 불러일으켰었던 글이 뭐냐면 냉장고예요. 냉장고. 제가 냉장고를 없애거나 줄이라고 제가 글을 썼다가 역풍을 당했어요. 아줌마들한테. 냉장고를 사수하려는 아줌마들한테. 냉장고는 버려서는 안 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생태운동을 한다. 그러면 냉장고를 제가 그때 글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쓴 거죠. 그 한번 냉장고 하나 열어보시면 알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5만 가공식품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냉장고가 없게 되면 싱싱한 걸 먹게 되고 우린 재래시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 글을 썼을 때 재래시장 살리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딱 발달을 하면 그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같이 커진다고 다.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는 안 좋아져요.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제가 그걸 아주 그 리얼하게 썼죠. 냉동실을 열어보자. 검은 비닐이 나온다. 그리고 열기 전에 추측해본다. 여기는 뭐가 있을 것인가. 맘모스 고기? 오리고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게 보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시시대랑 비유를 한 거예요. 옛날에 원시시대에는 커다란 고기나 동물을 하나 잡으면 나눠줘야 됐다고. 어쩔 수 없어요. 썩으니까. 근데 냉장고가 있으면서 강력한 사유재산 보관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공동체는 깨지는 거죠. 공동체가 깨지는 거 옆집이 안 줘요. 옛날에 그래서 왜 촌에서 그 감 같은 거 나면 왜 옆집 나눠줬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해. 물론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은 꽃감물을 만들어요. 말려서. 이런 사람들을 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썩으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화목하죠. 느낌 좋죠. 근데 지금은 냉장고가 발달하면 버릴지언정 안 준단 말이에요. 냉장고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본주의 비판하고 생태 문제 얘기하고 재래시장 거대 마트들 없애자 갑질하는 거 없애자 이렇게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봤을 때 롯데마트 안 들리고 뭐 이마트 들리는 게 그게 뭐 저항이에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지? 그래서 딱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냉장고를 좀 줄이자. 냉장고를 좀 줄이게 되면 재래시장을 가야 돼. 싱싱한 거를 사야 되고 혹여 많이 살 때 있죠. 혹여 많이 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요. 옆에. 시장에 가면 얼마 전에 저 동해 쪽에 갔었는데 가기 때문에 그 동해 강릉시장에 가가지고 제가 꼭 사는 게 있어요. 그 할머니들 있죠. 할머니들. 급하게 손주들이 집에 오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급하게 냉이를 옷지다가 파 캐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거기다 들기름 두 병 정도 가지고 오셔. 시메를 길어서 두 병 짜셨어요. 그 냉이랑 고구마 딱 보면 알아요. 느낌이. 바로 파서 가지고 오셨구나. 그럼 제가 그걸 사요. 보통. 한 3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당혹스러워하죠. 제가 만 원짜리를 탁 주면은 막 위조지핀 자라요. 할머니가. 이 새끼가 왜 그러지? 보통 왜 그러지? 굉장히 맛있어요. 냉이가 막 좋단 말이에요. 재래시장 가보셨어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향 좋아요 음식들이. 여기 저 식당에서 냉이국 같은 거 이렇게 재배한 거랑은 달라요. 길가에서 자란 것들 먹으면 자동차 있으신 분은 알 거예요. 길을 가다가 냉이가 발견되면 냉이를 캐요. 그래 차 안에다가 뒤에 뒷좌석에 훅 던져놔 봐요.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 지나 봐요. 차 안에 냉향이 가득해요. 지금 냉이가 그런 향 안 나죠. 다 하우스에서 그 자라는데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막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다 하고 싶죠. 이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책 쓰잖아요.
그렇게 책을 쓰는 사람은 집에 냉장고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집에는 집보다 더 큰 냉장고가 있다고. 심지어 요새 보니까 냉장고 한 2-300만 원 하잖아요. 좋은 거. 전신 나보다 더 큰 냉장고 있죠. 냉장고가 커야 뭐 그 노아의 방주인가 봐요. 여자들한테 있어서 유선씨는 냉장고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혼수 그러면 냉장고 큰 거 준비하죠. 기억나요? 결혼할 때 냉장고 큰 거 샀죠. 죽으라고 산다고요. 냉장고 우리 사수잖아 사수. 냉장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공격을 당했었어요. 물론 공격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었던 건 경향신문 기자들이었어요. 가증스러웠죠. 읽으면서. 제가 하려는 얘기가 무슨 문맥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아 냉장고 쓰세요. 자신 없으면 줄이라고도 그랬지. 내가 뭐 없애라고 했어. 그래서 이번에 그 꼭지 부분에 냉장고 부분을 쓸 그걸 보시면 알 거예요. 완전히 더 강화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자꾸 그래서 너 그 자꾸 내가 냉장고 썼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로크 영국의 정치 철학자 로크를 인용한 거지. 응? 로크를 인용하면서 냉장고 논의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사과보다 돈을 가지려는 이유는 돈이 안 썩어서예요. 로크라는 사람이 만악의 기원이다. 로크 아시죠?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현 체제가 싫은 사람들은 누구를 붕괴시켜야 되냐면 1차적으로 붕괴시켜야 될 깨알 같은 사람은 헤겔이에요. 헤겔. 우리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혼과 관련됐거나 이런 가정을 파탄을 내야 되는데 힘들다라는 가정법 뭐 이런 게 걸리면 헤겔의 법철학 있죠. 예?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재 법률이 부르주아 법률이 그대로 나오고 더 많이 올라가면 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크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철학자로는 뭐 인식론 있죠. 경험론자 이렇게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통치론이에요. 통치론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본주의와 우리 사회의 기원이니까. 로크의 생각은 아주 단순해요. 노동을 가하면 다 내 거야. 인간은. 노동을 가하면 다 내 거예요. 내가 나의 소유를 정당화할 때 얘는 아주 쉬워요. 노동을 하면 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과를 따면 내 거예요. 사과 나무 입장에서는 졸라 짜증나요. 씨발 그게 뭐예요. 나를 뺏은 거잖아 사실. 심지어 동물이나 가축을 키워도 내 거야. 가축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는 게 자기 힘으로 자라진 않는 거 알죠. 로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유재산은 노동이 가해지면 내 거예요. 나중에 마르크스 이후에 노동가치설 나온 것도 일정 정도 사실 그거랑 영향이 있어요. 가지면 내 거야. 근데 노크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새끼가 밤새도록 사과를 졸라게 다 따버려. 이해되시죠? 그럼 내 거잖아. 그러면 그 여러분들처럼 DB 잔 사람들 있죠. 내일 사과 따야지 이랬는데 누가 다 따간 거야. 그럼 따고 오면 없잖아 딸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또 되냐면 이 사람은 다 땄기 때문에 집에서 사과가 썩어질 거야. 그래서 로크가 통치론에서 이어지는 논변이 이거예요. 썩으면 안 돼요. 썩지 않을 만큼만 노동을 가한 건 내 거다라고 이렇게 논다고. 괜찮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읽으면 타인에 대한 배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로크가 그 다음에 의해서 갑자기 통치론이라는 책에 돈 얘기를 해. 하지만 졸라게 많이 따서 돈으로 바꿔놓으면 돈은 썩지 않잖아. 자본주의를 긍정한다고요. 돈은 안 썩어. 로크는요 아예 대놓고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거예요. 돈이 뭐냐면 안 썩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죠. 고등어는 썩지만 돈은 썩나? 그래서 인간이 가급적 돈이라는 거에는요 오래 있는 거에다가 막 그 돈의 가치를 보관하려고 그랬죠. 금, 세부치, 동전, 지폐도 써야 되잖아. 지금 사실 자본주의는 그런 점에서는 소원 성취한 거죠. 인터넷상에서 번호와 넘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안 썩잖아 전혀. 자본주의가 진짜 성공한 거예요 이제는. 로크 얘기에 따르면은 모든 걸 다 딴 다음에 돈으로 다 바꿔놓고 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를 옛날에 다른 책에서도 썼지만 로크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로크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노동을 가하면 다 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안 썩는 정도까지 가지고 온다. 거기까지는 이뻤어. 근데 갑자기 돈 얘기를 훅 꺼내. 하지만 돈으로 보관하면 안 썩으니 다 가져라. 요게 그 논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과 다 딴 놈이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었는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이 있어야 만드니까. 그래서 로크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냉장고의 논리와 화폐의 논리는 같은 거예요 사실. 안 썩게 보관한다라는
안 썩게 보관한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냉장고 문제가 파란을 불러일으켰으니 비상경보기 책에서 냉장고를 빼자.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 로크를 도입하자. 그래서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그 냉장고 얘기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로크라는 사람의 관심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찾아봐야 돼요. 많이.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를 이해할 때 비판적으로 좀 독해를 할 때 아니 우리 사회를 정당화하는 보수적인 사람도 로크한테 의지할 거고 그리고 해겔한테 의지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해겔에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위자료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죠. 예, 부부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관계다. 이게 해겔에 나오는 거예요. 해겔에. 그리고 소유를 이제 안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위자료 소유한 만큼 위자료를 청구한다. 이게 이제 해겔에 법철학에 다 나오는 거니까. 뭐 로크도 뭐 공격당하기도 했고 해겔도 공격당하죠. 마르크스가 법철학 비판 그걸 쓰거든요. 왜 그걸 공격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부르주아지적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니까 예,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렇게 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크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다들 분위기가 안 좋아져. 그래도 기억은 나시지 아주 쉽죠. 예, 그 아주 쉬워요. 통치론은 사실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봐야 되죠.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 정거가 로크의 통치론과 해겔 법철학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정당화의 논거를 부수려면 그 속에 가서 로크랑 해겔을 초토화시키지 않으면 최종신급에서 로크와 해겔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좀 지적인 사람들이죠. 아 씨발 본능적으로 그네 언니는 싫어. 이런 사람들 빼고 논쟁을 했었을 땐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씨발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보수적인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배웠다고요. 여러분보다 똑똑해. 여러분들은 직감만 발달했어. 대통령이 느낌이 안 좋다. 뭐 이 정도로 어떤 정치를 발표 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느낌이 안 좋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막연해. 그러니까 제가 막 글을 쓰는 거죠. 왜 느낌이 안 좋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느낌이 안 좋았던 거야 쓰면 그대로 이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함은 그거죠. 사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함은 뭐냐면 느낌은 살아있어. 싸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그런데 어디 가서 설득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괜히 부모님이랑 싸우죠. 여보세요. 찢지 마요. 새누리당 좀 찢지 마요. 이러면 부모님은 찍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뭐 부모님을 설득을 시키는데 설득을 못 시켜. 그냥 그저 하는 얘기가 느낌이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많이 배우면은 느낌 부분이 죽어서 지 머리에 지가 속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신 존재하지도 않는데 신에 대해서 막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뭐 홍대 클럽도 못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불쌍하게. 그런 사람들이 60, 70대 봐요. 산악회 버스 타고 그 앞에 오리 먹으면서 그렇게 놀지.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에? 느낌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뭐 괜찮은 것 같아. 그 느낌을 살려야죠. 근데 그 느낌이 흘러가요. 나중에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봐야 그걸 따다다다다닥 정리를 한다고. 한때 여러분들을 다 시인이었잖아. 근데 글을 못 쓰기 때문에 시적 감수성 다 없어지잖아. 담아놔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냉장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도 처음 들었던 분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냉장고를 가만히 응시해 보셔야 돼요. 그 냉장고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요. 거기 있는 닭 때문에 닭들이 대량으로 이상하게 사육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냉장고에 있는 그 닭가슴살. 닭가슴살만 빠진 닭은 어디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어떻게 마트에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 닭가슴살 있잖아. 나머지는 어디 갔어? 우리가 요새 그렇게 닭발을 먹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갔지? 그 냉장고 안에 또 저장해 놓는 거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냉장고를 이렇게 반성을 해서 보셔야 돼요. 나의 자본주의적 탐욕. 자본주의가 심어놓는 과도한 욕망이죠. 노화의 방주인 건 맞아요. 냉장고 안에 가득 채우자고. 왜 노화가 그 안에 다 채웠는지 아세요? 사자 이런 거 채웠잖아. 식용으로 제가 봤을 땐. 아닐까? 저 같으면 식용 같은데? 식용 아닐까? 저 같으면 그랬을까? 저는 근데 사자는 안 태울 것 같아. 돼지들로 주로 돼지 소 이런 걸로
냉장고도 노화의 방주잖아요. 그 안에 가득 채워야지 뭔가 안심이 되잖아. 냉장고가 비어있는 날 슬프고 쓸쓸하고 외롭잖아. 어? 홍수가라면 나는 어떡하지?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 자본주의예요. 큰 냉장고가 필요하다라는 나의 욕망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더 세련된 냉장고요. 소음 없고 소음 없다라는 것도 또 포인트예요. 소음이 없어야 되지. 신처럼 항상 어디서나 편재하듯이 누워있는데 자꾸 냉장고가 외치면 안 되죠. 드르르르 드르르르 싫잖아. 조용히 그곳에서 공기처럼 신이 편재하는 느낌처럼 냉장고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아름답게.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야. 어느 날 냉장고가 비었을 때 마음은 허해요. 어떡하지? 채워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대형마트 냉장고에서 자기 집 냉장고로 옮겨놓는다라는 사실. 이것도 또 웃겨. 그래서 대안 같은 거는 많아요. 마을에서 큰 냉장고를 하나 구매해서 쓰면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다섯 집에 냉장고 하나 깔끔하잖아. 거의 뭐 채워놔요. 채워놓으면 뭐해. 딴 사람이 먹는데. 대충 태워놔서 그냥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냉장고를 공유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냉장고는 비죠. 계속. 계속 비겠지만 언젠가는 차여져요. 이제 새롭게. 그래서 냉장고라는 걸 한번 응시를 해보자고요. 우리의 공포, 우리의 불안감, 기타 등등 자본주의가 만들어놨던 모든 욕망이 그 냉장고와 관련돼서 다 투사가 돼 있는 거예요. 집이 적어도 좋다고요. 냉장고는 커야 될 것 같아. 집이 적어도 돼. 좋은 냉장고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남편보다 더 친한 내 사랑, 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맞이해주는 그 느낌. 남편이 때리면 냉장고에 들어갈 거야. 이런 느낌이 나는 그 노아의 방주 같은 냉장고. 거기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냉장고 부분을 뺄까 말까 그러다가 냉장고 부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이 찔리면은 반응이 그렇게 오더라고. 뚱뚱한 여자한테 너 돼지지? 그러면은 막 절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날씬한 여자한테 돼지지? 그러면 씩 웃어. 그 이런 차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무식하지? 그러면 씩 웃죠. 진짜 너 공부 못하지? 너 병신이지? 근데 사실은 공부 못해. 학벌을 속이고 있었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 공격해요. 막.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무슨 말이죠?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화가 나면 핵심을 건드린 거예요. 아주 쉬워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길래 뭔가를 건드렸네? 그럼 보강을 해야지. 이래서 이제 비상경보기 부분에는 노크 부분을 보강해서 더 심각한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노크와 싸울래? 뭐 이러면서 하폐와 냉장고가 무슨 차이가 있어? 나만 갖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게 사과가 썩지 않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려는 매체인데 냉장고가 하나 들어오면 전 세계의 마트가 다 들어오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우유도 거기 있기 들어와요. 왜 외국에서 우유가 들어올 것 같아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렇지. 미국 냉장고, 배 안에 있는 냉장고, 세간에 있는 냉장고, 끝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까지. 끝! 화석 발굴하는 거예요? 뭐 북극에 얼음을 캤더니 맘모스가 나와서 그거 먹는 거예요, 지금? 냉장고는 자본주의 핵심이에요. 식품 산업에 있어서는. 사실 우린 냉장고 사면 안 돼. 마트에서 사줘야 돼요. 안 그래, 사실은. 누가 이득을 보는데. 왜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 우리 운동을 하자고요. 마트에 가서 냉장고 사달라고. 아 참 웃기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 돈을 내?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자본주의에 조금씩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아 실업,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정도로 자본주의에 개입돼 있고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극단적으로 냉장고를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듣고 자각에 이른 온 국민이 냉장고를 없애자고 합시다. 냉장고 없애는 방법은 쉬워요. 모든 전자제품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쉽지. 그 전기회로라든가 회선 있는 데다가 집에 라면 있죠. 라면.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 뒤에다가 부으면 돼요. 그냥. 핸드폰 고장나는 법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핸드폰 이거 있죠. 이거 변기 있죠. 변기 물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바꿀 때 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기다 빠뜨린다고. 빠뜨려. 어머나 빠졌네. 근데 되게 안 죽어요. 마르면 다시 작동을 해. 하지만 요 뒷부분에 틈에 오뎅 국물. 티스푼 하나에 오뎅 국물만 넣으면 죽어요. 그냥. 그 오뎅 국물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가 그 안에 있는 화학 전지를 거의 다 붕괴시켜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없애자고 합시다. 우리 그냥 없애자고 합시다. 뭐가 없어져요?
마트들 없어져. 마트에서 무슨 음식을 사요? 미쳤어요. 그거를 포장돼 있는 거 편의점에 음식을 왜 사요? 냉장고가 없다니까 마트가 쭉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만드는 회사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살죠. 외국에 고기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린 냉장고가 없어. 세간에도 아무데도 없어. 농산물 살리고 싶으세요? 농민들이 불쌍해요? 냉이 먹고 싶으세요? 아주 쉬워요. 붕괴시키면 돼요.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내가 해줄까요? 아니 아, 본인은 할 수 있는데 남이 안 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하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 나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직 그 절실하지 않아서. 그 냉장고를 하나 없으니까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느낌이 확 다르죠. 여러분 자신이 달라진다니까요. 재래시장 가서 살 만큼만 사야 돼요. 팩에 들어있는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고기 먹고 싶을 때 어떻게 돼요? 눈에 봤다고 이렇게 사서 냉장고에 안 넣죠. 냉장고가 없는데? 그럼 가서 고기 오늘 먹을 만큼만 사야 된다고. 남어 너무 많이 불고기를 한 거예요. 너무 버섯을 많이 넣은 이유야. 막 넣었어. 남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옆집에 주던가. 옆집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 개라도 키워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생활이 된다고 여러분이 원했던. 이효리처럼 제주도에 갈 필요 없어요. 제주도에. 냉장고만 없으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생활이 하나 변해요. 확 변해요. 많이. 그러나 진짜 힘들죠. 힘들다라고 얘기한다고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 여자들은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시장에 너무 자주 많이 가야 돼. 뭐 이런 응? 매일 가야 돼. 매일. 그렇죠? 시장 갔다가 오는 사이에 냉이가 상해. 점심 때 요리할 거, 저녁 때 요리할 거, 내일 요리할 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서 뭘 사야 될지도 몰라. 특히 여름에는 이해되시죠? 막 그런 문제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힘든 거죠. 날로 먹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자본주의는 거의 바뀌잖아요.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든 경제 시스템 중에서 우리의 욕망과 게으름과 탐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체제예요. 자본주의가 왜 유지되냐고요? 우린 냉장고를 가지고 갈 거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냉장고를 가지고 갈 거고 사수를 할 거예요. 편하니까. 프레온가스? 뭔 상관이에요. 200년 뒤에 오존이 뚫리겠지. 지금 물론 프레온이라는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됐죠. 많이 제거가 됐지만 여전히 냉장고의 냉매는 치명적으로 안 좋아요. 생태에. 그렇죠?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나중에. 내가 왜 후손까지 생각해. 당당하게 나의 삶을 주인답게 살아야지. 마구 쓰는 거죠 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르주아 개인주의니까. 누가 날 터치를 해. 내가 뭘 잘못을 했어. 부르주아 법률은 그런 건데 원래. 내가 가질 만큼 가지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뭔지 아세요? 돈을 가진 만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유주의라는 건 자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규제개혁 완화하잖아요. 규제개혁의 대상이 누굴 것 같아요? 자본이라고 자본. 자본을 통제했었던 규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 인간의 자유가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의 자유. 그래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질수록 인간은 부자유를 느껴요. 취업도 안 되고 버려지고 노숙자 많아지지. 이게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혼동을 하면 안 되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글링을 한다고 개념 가지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 진실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스토커예요. 스토커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다고. 그러면 어떤 여자들은 속아. 어머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네. 한 500번 찍으면 아주 환장하게 좋겠어요. 그래? 스토커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요. 자유지 리버럴리즘 이렇게 쓰면 리버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돈이 있어야 리버럴이지. 백화점에 가서 제한 없이 쓰는 거예요. 면세점에 가서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돈이 전제가 돼야 자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인데 돈을 가진 사람의 자유라서 핵심은 돈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거지. 우리는 많이 힘든 거죠.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거 기억나시잖아요. 경복궁 옆에 그쪽에 모텔 같은 거나 관광단체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 경복궁을 내려다보면서 섹스를 하는 건. 그게 규제 완화예요. 그쪽에 땅 있는 사람 한진이든 어디든 그러면 좋잖아. 그린벨트 풀고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린벨트 풀면 뭐해. 돈이 없는데 집을 못 사는데 집을 못 짓는데 돈이 없어서.
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유주의 가지고 뭐 얘기를 할 거는 없죠 전혀. 그냥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냥 외우고 다니면 돼요 그냥. 그냥 단순해. 그냥 그렇게 외워놓고 다녀요. 사람들이 근데 물어볼 거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강신주의 감정 수업을 읽으라 그러면 돼요. 강신주의 물으면 자세히 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냉장고 얘기부터 꺼낸 게 우리가 그렇게 연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다시 출발을 하자. 뭐예요? 직업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왜요? 돈 벌려고? 그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만 할 거예요 평생? 그리고 이제 이 아르바이트도 우리한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요 보수 여당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개념어를 붙인다고 프리랜서. 그래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바보들이 어정쩡하게 하는 거야. 느낌은 알아. 내가 비정규직 알바인데 내가 프리랜서? 좀 이상하다. 프리하긴 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무슨 프리랜서야. 제발 프리 안 했으면 좋겠지. 사장이 빨리 출근해 이랬으면 좋겠잖아. 출근 안 하면 그냥 딴 사람 뽑아버리잖아. 이게 뭐지? 어쨌든지 간에 안 팔리는 일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안 팔리는 일? 안 팔리는 거를 해보신 거 있으신 거 있어요? 안 팔리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책에도 나와요. 마이클 샌들의 책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나 이거 개소리라고 보거든요. 문제 설정이. 돈을 억만금을 줘도 팔지 못하는 게 여러분한테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지금 결혼 안 했어요? 아니, 부부예요? 이제 여자분 결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남자친구 있어? 아, 뭐 우리가 진부한 거 하나 해볼게. 1,000억을 줄 거예요. 오늘 하룻밤 저랑 잘 수 있어요? 1,000억인데? 1,000원이 아니라고. 1,000억. 저분은 너무 이 공개적 자리라서 그래요. 공개적 자리라서 내가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했나 보다. 1,000억. 1,000억이다. 에? 저랑 자 주무신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유. 어쨌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1,000억이라고 1,000억. 1,000억.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면은 분명히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여자가 노숙자랑 결혼해요? 시인이랑 결혼할 사람?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이 얘기를 들은 시인들은 화가 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인들은 가난해. 시인이랑 결혼할 생각 있어요? 시인? 너무 좋은 사람이다. 시집은 안 나가. 직장에서 돈 벌어오면은 남편은요 찻집에서 집에 딱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좋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야 오늘 낮에 나팔꽃이 폈다. 근데 나팔꽃 안에서 우주를 봤어. 내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었어. 봐. 부인은 화가 나지. 씨발 배고파 죽겠는데 이 새끼는 낮에 나팔꽃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시인이랑 결혼할 생각 있어요? 시인? 시인 어때? 평생 먹여 살려야 돼요. 본인이 벌고? 그러니까 내가 1,000억을 준다고. 1,000억을 가지면 시인 한 10명이랑 사랑을 할 수 있어. 10명이 뭐야? 한 1,000명? 만 명 정도의 시인. 우리나라 시인들 다 만날 수 있어. 문학가 지성의 1번 시집 1권서부터 200 몇 권까지 다 만나. 1,000억이면. 시인 떼들을 데리고 다녀요. 시인들의 여왕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분은 그냥 좋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돈을 주고. 그거는 이제 돈 가진 사람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얘기예요. 자본가 입장에서 쓴 거예요. 마이클 샌들답게. 마이클 샌들이 어정쩡하게 진보적인 것 같지만 어정쩡하게 보수적인데 그런 데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인문주의자나. 수천 억만금이 들어와도 팔 수 없는 것들. 이런 책을 쓸 거예요. 나는. 우리 입장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 나처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천주가 있다고 그래서
저분을 하룻밤 자려고 천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마이크슨들이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수조 원이 있어. 오늘 천억이에요. 천억 가지고 줘서 살려고 그러고 악마 유혹을 알 거 아니에요. 시인 좋아하죠. 천억이면 문학동네를 인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꼬시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과의 하룻밤을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샌들은 그렇게 사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저는 항상 저한테 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든지 말든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그런 거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좋아하면 법인세를 다 내면 돼. 근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시하면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안 도와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기득권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 얘기하는 새끼들 다 개소리예요. 정말 공동체를 위한다면 법인세 퍽퍽 내면 되지. 법적으로 딱 하면 되죠. 이게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 돈이 얼마나 있다고 뭐를 사요? 사긴. 저분한테 10만 원 주기도 힘들잖아. 돈 있어 10만 원? 천억 가지고도 안 되는데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뭐 좀 사보게. 그러니까 매일 지금 SBS나 KBS에서 그런 영화나 보는 거야. 재벌 애들 나오는 얘기들. 아우 나한테는 왜 유혹이 없냐 씨발. 이게 뭐 팔 준비는 다 됐는데 좀 노골적이지만 않으면 항상 팔 준비가 되어 있고 제한 하나 없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마이클 샌들 읽는 건 진짜 사치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야. 돈이 있어야 뭘 사지. 팔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렇게 되물어 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되물어 봐야 돼요. 억만금을 줘도 팔 수 없는 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있다고는 그런다. 근데 억만금이 들어오면 팔아. 가차 없이. 우리가 못 판다고 하는 이유는 값을 올리기 위함이에요. 되게. 50만 원 줄게. 나랑 하룻밤 잘래요? 그럴 수 없어요. 천억. 천일억이요. 이렇게 우리가 제안한다고. 있어요? 안 팔, 안 파는 거. 있어요? 본인한테 있어요? 그런 거 남아 있어요? 막연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막연하다.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팔 게 나한테 있느냐는 게 힘든 게 팔라고 제안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식도 안 들어 별로. 진짜 안 들어요. 갑자기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있어?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 나한테 이건 너무 소중한 거야. 돈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요? 또 막연한 얘기한다. 취업하고 싶죠? 취업했어요? 취업할 거지? 몸을 패키지로 팔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해? 애들이 뭐예요? 대학교 아이들이 스펙 관리하잖아. 스펙이 뭐예요? 돼지고기 등급 같은 거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서울대 나오면은 좋은 등급 받은 돼지 아니에요. 면접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리고 그들이 쓸모 있게 나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나는 하면서 산다고요. 자본가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영어 공부 왜 좋아서 해요? 좋아서 하는 사람 있어요? 그들이 영어를 원하잖아. 그럼 비싸게 팔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한다고. 여러분들 알아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경영학과 가려고 그래요. 지랄들을 해요. 그래서 의대 가려고 그래. 돈 더 많이 받으려고. 환자를 아끼거나 아프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대개가 성형외과 이런 데로 기들어가죠. 외과에 몇 명 남아있어요. 심장외과 같은데 잘못 수술하면 애들 다 죽는데. 수술 18시간 해봤냐고. 성형외과가 좋지. 아니면 그 정신과 얼마나 좋아요. 대충 수다 떨다가 사과 모양 그래프 있죠. 카드. 사과 몇 개 드려도 사과를 8개 정했다고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의사. 얼마나 편해. 그리고 아니에요 안 미쳤어요 그러면은 약을 투여를 해. 약을 투여해서 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아픈 것 같아. 에? 합법적으로 마약 쓰는 데가 정신과 아니에요. 정신과. 그쵸?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보세요. 내가 뭐 되겠다고 하는 그 뭐 되겠다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냐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다. 우리가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도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자체가 냉장고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뭐가 원한다? 당연히 삼성에서 원하고 대기업에서 원하고 큰 회사에서 원하고 대학원에서 원하는 것대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해야지 내가 뽑히고 내가 팔리니까 했었잖아.
시간이 한천지라면 나는 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걸 정당화해버린다고요. 지적이니까 영어 공부도 하지? 이런다? 머리가 좋았으니까 의대라도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승리하는 거야 다. 그래서 되물어보는 거죠. 남은 게 있냐고요 지금. 다 팔리게 만들었잖아요. 다 팔리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수천 수만금을 줘도 팔 수 없는 소중한 걸 해봤냐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싫어하는 거예요.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죠. 나는 노동을 하고. 그렇죠? 노동의 대가로 자본가는 나한테 임금을 주지. 그러면 나는 어떤 노동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본가가 원하는 노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반도체 공장에 취직하려면 전자공학에 가서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 정확하게 공대를 가면은 여러분이 학비 내면 안 돼. 삼성에서 해야지. 난 졸라게 시간도 버리는데. 우린 그러고 살고 여러분이 20살, 30살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메커니즘이 조금만 더 나가면 이런 거죠. 충분히 나를 살만한 남자, 연봉도 좋고 학벌도 좋은 남자랑 어느 사이에 사랑이 싹 떠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IMF 때처럼 남편이 정리해고 당하면 1, 2년간 약간의 정신승리와 다짐을 하다가 헤어지지. IMF 1997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헤어졌는데 그 전에 졸라게 서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무슨 개뿔.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그렇게 자라왔거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쓸모가 있어야 돼. 저를 철학자로 만들어주신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을 읽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래서 억지로 읽었어요. 배고파져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 어미는 그렇게 주장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나온다? 돈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자공학이든 경영학이든 뭐든 간에 다. 그리고 나중에 그 했던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화해야 되니까 마치 삼성그룹이 없었어도 나는 전자공학과를 갈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전자공학이 보여주는 자연과학의 신비는 굉장히 놀랍지 않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대략 난감이죠. 대략 난감. 그래서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또 되물어볼게요. 수천 수만금을 줘도 팔 수 없는 게 여러분들한테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거기서부터 문제라고요. 우리도 자본주의에 포획돼 있다고. 돈보다 노동이 가치가 없어. 돈보다 내 삶이 가치가 없고 돈보다 내 하루하루의 시간이 가치가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지금의 행복증은 가볍게 버려서 학원에서 졸라게 공부해가지고 뽑힐 준비, 간택 준비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이미 자본주의에 포획된 거야.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모조리다. 냉장고를 지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돈보다 돈 벌려고 그러지. 돈 많으면 뭘로 회사 다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 금수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우리 삶은 끝난 거예요 이미. 자본주의라고요. 우리도 우리의 꿈은 이건희가 못된 게 안타까울 뿐이란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강북 사람들의 꿈은 강남 사람이 되는 거였다고. 우리 그 종로에 제가 살고 있던 종로에 오세훈이 다시 나와요. 오세훈이 옛날에 서울시장 될 때가 강북 지역 뉴타운 개발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 준비가 돼 있다. 우리도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냉장고 글을 썼을 때 저항을 했었을 때 저는 확 느꼈죠. 자본주의에 쩌들어 있구나. 알량하게 저항을 하는구나. 자기의 허례의식이 건드려주는구나. 뼛속까지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겉으로는 생태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던지니 그렇게 생태를 아끼시려면 재래시장을 아끼시려면 냉장고를 줄이는 실천부터 해보시죠 라고 썼을 때 저항하는 거예요. 우린 건드려지니까.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은 뭔지 아세요? 돈 주고 수천 수만금을 줘도 팔 수 없는 게 나한테 있는 사람만이 자본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높은 걸 가지고 있어야 자본주의의 이기지. 어떠한 거든지 간에 돈으로 환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본주의에 빠진 거예요. 자본가와 여러분의 차이는 딱 하나. 여러분들은 기술과 노동만 있고 자본가들은 돈이 있는 차이만 있고 여러분들의 궁극 목적도 돈을 많이 벌어서 직접 노동을 안 하는 거 있죠.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어보죠. 인문주의자로서 되물어보는 거예요. 수천 수만금을 줘도
팔 수 없는 것들이 있기라도 하냐고 우리한테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악마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 저랑 하룻밤 주무시면 1500억 드릴게요. 세금도 제가 내드릴게요. 1500건 정도면 세금이면 약 한 600억? 에? 90% 내죠? 50% 정도는 내요. 그러니까 그네 언니가 750억을 가져가게 돼서 그네 언니는 뭐 했다고 그걸 가져가지? 우리 지금 거래 중인데? 어쨌든 우린 그렇게 많이 세금을 안 내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일하기 싫은지 아세요? 직장 가면 일하기 싫죠? 왜 일하기 싫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내가 하니까 싫은 거예요. 싫죠? 직장일 싫지? 당연히 싫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대충 하면 되죠. 대충 대충. 어차피 나의 목적은 돈 버는 거니까. 직장 나가기 싫으시죠?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마이크 샌들의 그 얘기가 너저분한 거예요. 그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니. 뭔 개소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웬만하면 돈만 주면 딱 팔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우리는 팔려고 준비를 해요.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간 아이들 고급 소고기. 평창 700m에서 자란 난 그것도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이상하죠. 700에 자라야 고기가 맛있나? 아 제가 어제 얼마 전에 뻥 터진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제가 이제 음식을 좀 요새 책을 탈구하느라고 식욕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구운 달걀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또 저를 위하는 분이어서 그냥 구운 달걀 보내면 안 되잖아. 그때 이분이 어떤 달걀집에서 비싸게 그걸 구했냐면 자연에 풀어놓은 암컷 수컷 닭들이 자연스럽게 뛰 놀다가 어느 날 마음이 동하셔서 섹스를 하시고 알을 낳는 유정란을 구워가지고 본 거예요. 표지에 뭐라고 쓰이냐면 복지 달걀. 제가 뽕 터졌어요 보면서. 닭들이 원하는 게 그걸까? 닭들이 원하는 건 그걸까? 섹스해서 알을 낳는데 알들은 쑥쑥 없어져. 복지 달걀. 그 뻥 터졌어요. 오늘 오다가 여기서 식사하기 전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3시쯤에 3개를 까먹었어요. 3개를 까먹었는데 맛있어요. 복지 달걀. 편의점에서 먹는 그거 있죠. 편의점에서 가끔 가다 여러분들도 먹죠. 그거 군 달걀 있죠. 달걀. 때때로 놀라운 건 달걀을 이렇게 편의점 달걀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탁 놓으면 또르륵 그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또르륵. 심지어는 안 깨져. 돌처럼 딱딱해진 것도 있어요. 안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건 대량 난감이죠. 이빨 다 나가는 그런 것도 나온다고. 근데 어제 복지 달걀은 괜찮았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지 갑자기? 어쨌든 오늘의 출발점은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마련할까? 돈으로 팔 수 없는 것들. 돈으로 팔 수 없는 것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천 그리고 주지무. 매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 일부 부편 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가장 믿음가는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들여다 던지고 싶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저희 컴스테이션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믿을만한 조립 PC 컴스테이션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십시오. 011-892-5568번입니다. 우주 최강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저희 컴스테이션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지스에게 F1 같은 존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요즘 나는 책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책은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딴지일보 읽은 척 매뉴얼의 애독자였으니까. 유시민
고조는 직접 반려들어 읽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너부리의 읽은 척 매뉴얼을 읽어라. 읽은 척 매뉴얼은 고전들의 뒤틀린 소개이자 색다른 비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전과 맞먹는 유사 고전이다. 고종석. 그는 딴지일보 역사를 통틀어 가장 딴지적 글쟁이다. 김어준.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부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드립니다. 노동이 중요하죠? 노동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남을 위한 노동을 말고 나를 위한 노동을 해야지 노동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 스스로 시간을 보낼 때 남을 위해서 했잖아요. 대학 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입사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시댁에 가서 결혼하셨죠. 시댁에서 일하잖아요. 에? 시어머니가 잘 보기 위해서. 싫어. 하기 싫어요. 시어머니가 전을 천장을 붙이자 그러면 붙인다고. 그러니까 붙일 때 기쁘냐고. 어? 시댁에 가가지고 갑자기 전 먹고 싶어서 혼자 조용히 다섯 장 정도 붙여먹으면 맛있는데 계속 기계화된 공정에서 천장을 붙여야 된다고.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일이 싫으냐면 내 일이 아니라서 그런다고.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의 모든 일들은 직장에서 써야 되고 어른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어 볼게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있냐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히 나를 위한 거니까 누가 돈을 줘요 그거를. 안 주지. 그것들이 얼마만큼 나한테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사활을 건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충격적인 얘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한테 여자의 가사노동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왜 자기를 비하하냐고. 이혼을 할 때는 그 얘기를 해도 돼. 가사노동 계산해서 임금 계산하면 돼. 하지만 말이죠. 그 사람과 살고 그 사람이 돈 벌고 나는 전업주부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나는 가사노동을 했다. 이 마인드로 가면 파업 비슷한 건데 나는 그 새끼가 사랑스러워서 밥을 해줬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나는 좋아서 한 거단 말이에요. 네가 돈을 버니 나는 가사노동을 한 게 아니에요. 가사노동 마인드는 그 마인드란 말이야. 어느 사이인가. 맞아요. 로크에 따르면 맞아. 해겔에 따르면 맞아. 사랑은 아니지. 이거 비슷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데 누군가가 고생하셨어요 돈 좀 드릴게요 이러면 됐어요. 레지는 주면 그냥 받으면 되지. 별꼴이네 씨발 좋아서 하고 있는데 돈을 주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치지 않는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뜻 얘기했죠. 슬럼프의 특징이 뭐예요? 슬럼프.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회사에서 원하는 일, 시어머니가 원하는 일을 해요. 억지로 해. 억지로 하죠. 결과가 좋아. 그러면 괜찮아요. 어머 결과가 좋네. 돈도 잘 버네.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돈도 못 벌고 결과도 안 좋아. 그러면 슬럼프 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하면 자면 그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미쳤다고 밤을 새요? 그냥 자면 되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슬럼프 있으시죠? 시댁에 시부모 만나고 오면 슬럼프 오지? 아니지. 들어갈 때부터 슬럼프지. 다크서클 늘어나죠 막. 왜요?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거죠. 하게 되면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게 되면 슬럼프는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심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기 싫으면 쉬면 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 슬럼프는 언제 와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용서가 돼. 슬럼프가 없는 것 같아. 월급 받는 날처럼. 월급 받는 날은 슬럼프 없어지잖아요. 급. 그런데 결과도 안 좋아지면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죠. 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넣어놓읍시다. 한번. 마음속에 한번 넣어놓자고요. 예. 수천 수만금을 줘도 팔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들한테.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은요 힘든 게 아니에요. 아니 노동은 다 힘들 수도 있죠. 두 가지 비유를 하나 할게요.
이거는 뭐 도식적인 거예요. 인문학 책을 좀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네덜란드 사람 하우징어, 호이징거, 징거버그, 호이징거. 네덜란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덜란드는 최근에 그 책 민음사에서 책 나왔잖아요. 판 호흐, 호흐 아세요? 호흐 고흐거든요. 우린 다 고흐라고 부르는데 네덜란드 사람은 호흐예요. 호흐. 책이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 고흐도 안 읽는 판에 호흐는 왜 읽어요? 두꺼운 책을. 그 밑에는 막 그렇게 막 코멘트를 달죠. 우리는 고흐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팔리죠. 뭐 당연하죠. 뭔 얘기가 이렇게 됐지? 호흐 얘기를 왜 했지? 하우징어. 그렇죠. 노동과 놀이를 딱 구별하잖아요. 노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없고 나중에 돈으로 환산되거나 이런 거예요. 뭐 극단적인 비유,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제가 대학 교수야, 여러분들이 제자야. 아주 쉬워요. 요번 학기 철학 인문 과목의 학점은 북한산에서 선착순으로 12월 15일 날 10명까지 A+, 그 다음은 계속 떨어진다. 자, 이래서 산에 올라간다고요. 북한산도 힘들어요. 한 2시간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갈 때 그게 노동이에요. 그게 노동.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졸라게 올라가야 돼. 슬럼프도 와. 막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막 슬럼프도 오고 그래. 반면 여러분들 옆에는 그냥 산을 걸어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정상에 가가지고 출석부로 가는 거 아니잖아. 힘들면 쉬고 힘이 안 들면 올라가고 좀 어지럽다. 갑상선에 위기가 왔다. 이러면 그냥 내려와도 돼.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거를. 이해되세요? 두 종류의 겉으로 보건 땀을 같이 흘린다고. 제가 묻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쉰다 편한다 그냥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똑같죠. 겉보기에 똑같잖아요.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건 똑같아.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건 출석을 빨리 불러야 되고 옆에 친구가 자꾸 자기를 추월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림이. 근데 옆에 있는 저 딴 아이는 그냥 보증 메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 아이는 해맑아. 힘들면 내려가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냥 올라가야 되죠. 이거는 뭐예요? 왜 산에 가지? 왜 올라가지? 지금 이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죠. 출석 불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지금 일하고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요. 이 자체로 목적이 없단 말이야. 그쪽에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컨닝도 하고 뭣도 하고 왜 그래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일하는 게.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가도 되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즐거운 거잖아요.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내 행동이 현재가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일 때 그 놀이라고. 왜? 그러면 재밌잖아. 이 얘기밖에 못해요. 왜 재밌어? 해봐 재밌어. 이 얘기밖에 못하는 게 놀이라고. 그런 거 있어요? 뭐?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좋다. 사진 찍으면 그쵸? 뭐 사진 찍는 거요. 이제 또 악마의 유혹이 들어와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사진 100만 원에 팔래요? 슬슬 들어온다. 어떡할 거야? 다 안 판다 그런다? 저분도 안 판다 그런다? 천억이면 나랑 안 잔다 그런다? 너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 저분도 조용히 얘기하고 이분도 조용히 얘기하는 거죠. 천만 원 줄게. 그럼 조금씩 붕괴가 된다고.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분을 타락시킬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할걸요. 선생님 더 근사한 사진을 찍었는데 보실래요? 이해돼요? 한 걸음이면 족한다고. 그때 딱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없어요. 저는 사진을 찍고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삭제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거 찍어서 봤을 때 좋았을 뿐이에요. 뭐 이러면 괜찮다고. 요것도 구별을 잘해야 돼요. 수단과 목적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일치되어 있는 그것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자고요. 저 꼬맹일 때 책 읽었을 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어떤 시간과 어떤 일들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꼬맹이들 보면 재밌잖아요. 진짜 착한 꼬맹이들. 진짜 착한 꼬맹이들은 그냥 놀잖아. 계속 놀이터에서 놀아요. 씨발 그 모래를 파서 뭐 하려고. 계속 판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내다보면 짜증난다고. 저 새끼가 씨발 저 옆에 가서 텃밭을 일구지 저기서 왜 저러고 있나 막 이런 느낌도 들잖아. 그 시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도 유혹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유혹해. 모래를 팔아. 거기에서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쌀이 안 나오네 돈이 안 나오네 이러면서 슬슬 아이는 배우죠.
돈이 나오는 일을 해야 된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본가들은요, 여러분들이 판소리를 잘하고 사진 찍기를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는 흠이 된다고. 이 새끼는 경영학 공부를 안 하고 사진만 졸라게 찍었구나. 면접 때 증권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자네는 그래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나? 앨범을요 30권을 가지고 가. 지금까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웃으면서. 그러면 그 면접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개새끼 봐라. 이 새끼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네. 안 뽑아요. 당연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는 억만금을 줘도 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게으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산 올라가는 것처럼. 땀 흘리고 시간 투여해요. 근데 그거 자체로 즐거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지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못 이겨요. 자본주의랑. 자본주의랑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본가가 원하는 일 말고 내가 원하는 일 좀 하자. 내가 원하는 일 좀 하고 먹고 살자. 팔려는 생각은 아닌데 사진 좀 찍었을 때 누가 사주면 그걸로 좀 먹고 살자. 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고 남들이 원하는 것만 졸라게 배워가지고 슬럼프도 생기게 하고 힘들게 이러냐. 자본주의 비판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돈 주고 팔 수 없는 게 나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꺼이 즐거워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팔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본주의랑 싸워요 우리가. 아 자본주의는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구나. 이걸 하는 걸 저주받은 걸로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싸우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지도 모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싶지 않은지도 몰라. 진짜 가고 싶은 게 여행 가고 싶은 거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회사를 다녀요. 여러분은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선생님 저는 아직도 제가 원하는 걸 찾지 못했어요. 뭔 개소리예요. 제가 원하는 걸 본인이 원하는 걸 찾으면요. 지금 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의 관심을 우린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혹여 잘못했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면 어떡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원하는 걸 알잖아요. 그건 용기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처박혀 있는 게 나아요. 남자를 안 만나는 게 나아. 그래서 갑자기 남자를 결혼하게 되면 안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막 분장도 하잖아. 살도 찌우고. 나는 옛날에 그 여자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다니잖아. 저는 이제 남자 여자가 아닌 중성이라고요. 이러고 다니잖아. 왜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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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원하는 남자가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 하지만 잠시 머물려고 한다면 다른 근사한 남자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그 남자한테 내 마음이 쿵탕거리면 그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때 해서. 타인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에? 피라미드를 만들었었던 사람들, 그 노예들 중에서 피라미드를 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 파라오가 원해서 하는 거지.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타인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부르고. 노예는 슬럼프가 오고요. 돌나르는 것도 졸라게 짜증나요. 씨발 뭐 그게 싫어. 군대 생활에서 우리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비 오는 거. 비 올 때 좋잖아. 훈련 들어올 때. 그리고 몸 부상당해도 좋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게 내 몸이냐? 너희 몸이지. 그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목숨보다 소총이 더 귀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항상 나한테 얘기해서 우리 빈 총알 있죠. 총알 껍질. 탄피. 탄피가 더 소중하댔어요. 우리 소대장은. 너는 안 와도 되니? 탄피는 보내라. 이게 항상 사격장의 불문율이야. 죽더라도 참피를 짓고 들고 죽으라고. 우리는 값도 안 돼요. 우리가 그때 얼마 받았더라? 한 달에 만 얼마 받았나? 7천 원 받았나? 8천 원.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도 돈 모아줘. 몰아주게 하자. 몰아주게 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문제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주인이다라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주인이잖아. 돈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반인문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노예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주의자나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저자가 있다면 그 새끼는 나쁜 새끼인 거예요. 그럼 말이 되질 않죠. 다시 돌아올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꺼이 좋아하는 걸 한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우리처럼 비겁한 인간이. 남자친구 사귀었다고,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남자 여자를 멀리 보면 어떻게 계속 봐야지 알지. 그 돌아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네가 처음부터 느낌이 좀 안 좋았다. 이러고 헤어지면 되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다 골치 아픈 거야. 욕먹는 것도 싫고, 너 미친년이냐, 너 뭐 갈보냐, 너 미친 바람둥이냐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남 눈치 보면서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확인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남자를 확인해도 안 되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사진 찍는 거를 찾으면 안 돼. 어떻게 회사를 다녀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여행이다. 진짜로 원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서 겨져서 회사를 다니냐고? 못하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를 우린 찾을 수 있는데 우린 안 찾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봤다 하면 위기가 찾아오니까.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외국에 여행 가면 느낌 싸하지 않아요? 혼자 가면 이탈리아 남자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만나긴 만나요? 만났어요? 만났으면 다행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바깥을 돌아다니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보지 않아.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질 않아. 거꾸로 들어갑시다.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많이 만나고 많이 해봐야 돼요. 직장 갔다가 집에만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서는 뒤집어 자는 사람은 구원 안 돼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40, 50 돼서 나와서 또 질문해요. 선생님 말이 맞는데요. 선생님 아직도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다. 정신승리의 대표적인 거죠. 먹어봐야지 그걸 내가 원하는지 뭔지를 알지. 그 준비는 되셨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간을 안 줘요 절대. 늦게까지 일 시켜요.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혼을 하면 아내가 막 일을 시켜. 딴 데 못 나가게. 무슨 말인지 알죠? 딴 거를 못 하게.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숙제. 다시 한번 또 돌아온 거죠.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삶은 노예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주인으로 산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싸움이에요, 싸움. 내가 원하는 일이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 누군가가 그걸로 수천금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100억을, 1000억을 줄 테니 그건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찾은 사람이 그걸 버릴 것 같아요? 버리지 않아요. 찾는 방법은 아까 얘기해줬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는 거는요,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면서 먹어봐야 된다고. 많이 먹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요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첫 강의 시작은 그걸로 한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이 억만금을 줘도 팔 수 없는 것들이 있는가? 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나는 하고 있는가? 더 노골적으로 물어봐도 그렇죠. 내가 지금 같이 만나는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리가 잘려서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이뻐할 사람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살아있는 이유만으로도 이뻐할 수 있는 사람이랑 사는가? 이런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심각한 거죠. 당연히 그래요 라고 얘기하기 힘든 만큼 우리는 냉장고를 사수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본주의의 한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 삶마저. 제가 좋아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채호 선생 좋아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원효랑 신채호예요. 신채호.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에세이인데 이렇게 써있어요. 사람은요 세 가지로 움직일 수 있대요. 제일 수준 낮은 게 이익. 이익이요. 이익이라고 하니 불이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익을 주면 움직이고 불이익 주면 안 할 테니. 두 번째가 명예. 명예니 험담하고 이런 것들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가 한자로 참진자를 써요. 진짜.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 이 얘기가 너무 좋다고요. 저는 왜 좋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돈을 줘도 이득을 줘도 불이익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저는 그걸로 못 움직이는 거죠. 불이익이 별게 아니에요. 권력에서 쓰는 게 가장 원초적인 여러분 이익까지 건드린다고. 내 말을 듣고 이 법을 적고 도로교통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편안할 거야. 이익이 올 거야. 만약에 이걸 하면 너희들은 손해를 볼 거야. 소송에 걸릴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 조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권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여봐 이런 거예요. 권력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 조르는 거예요. 죽을래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죽을래? 죽여라 이 새끼야 이러면 권력이랑은 이겨요. 죽여 씨발 살고 싶지 않다 죽여라 이러면 제일 무서워요. 대략 난감이야.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최익현인데 최익현 이 새끼는 상소를 할 때 옆에다 지부상소를 해요. 도끼 갖다 놓고 내 말을 듣던지 내 목을 쳐라. 그런 애들 보고 어떻게 목을 쳐. 그냥 그 시위하는 그 돗자리채로 통째로 들어가지고 집에다 배달을 해요. 나오지 마라 이 새끼야. 그럼 또 나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죠. 우리 컴퓨터 댓글 같은 것들 많이 달잖아. 칭찬받으려고. 박사학위를 왜 받으려고 그래요? 왜 돈 많이 받았다. 멋있는 여자를 살고 있다. 근사한 옷을 입다. 명예 아니에요 명예. 남들이 칭찬해 주는 거야. 이건 내 동물적 이익이 아니라 남들이 칭찬하고 편애하는 거야. 너 집이 그거밖에 안 되니? 냉장고가 왜 이렇게 작니? 야 요새 이런 TV를 누가 봐?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신혼부부도 친구들이 집들이 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거를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큰 벽걸이 TV. 얼마나 벽걸이 TV가 크냐 하면 벽에 딱 붙어서 봐야 돼. 씨발 안 보여 잘. 너무 커서. 이 정도 돼야 벽걸이 TV를 들어야 되는데 이만큼 좁은 거실에서 집들이 온 사람들이 벽에 딱 붙어서 봐야 돼요. 왜요? 남들이 행복하게 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명예로도 욕으로도 야 걔 왜 이렇게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 찌질하게 사니 이 얘기 듣기 싫은 게 명예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참으로 움직인다는 건 아주 쉬워요. 돈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칭찬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합시다. 야 굴러 천억 줄게. 안 움직이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명예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것만 하게 되면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 방송에 같이 뭐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꼬시는 거지. 이래도 안 움직여. 그럴 때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내 방법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요 돈으로도 안 움직이고 명예로도 안 움직이면 이 세상 누가 여러분을 움직여요?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야만 된다고. 그리 만나요 사람들을? 권력의 자본에 왜 휘둘려요 우리가? 돈 조금만 주면 움직이려고 그런다고 다. 조금만 주면 회사 옮기려고 그러고요. 조금만 돈 많은 남자아이가 더 이뻐 보여. 돈 많은 아이는 또 왜 이렇게 인간성들도 좋은지. 정신승리하면서 만나죠.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돈으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명예로도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야 이것들아 나 움직이려면 최선을 다해 네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움직인다.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에. 그런 사람을 만나봤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사람이잖아. 수천만 원을 주니까 막 착한 척하고 나중에 결혼해봐요. 결혼해봐. 시어머니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용돈이 용돈 투여. 쉽다? 온 마음을 다해서 시어머니 모실 필요 없다? 쓸데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심지어 위대하신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은 저를 철학자로 만드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용돈을 제가 계속 줬을 때. 신주야 우린 가족이다 이러지 마라. 그냥 와라 앞으로. 그냥 갔어. 사사건건 구박을 해요. 씨발 밥 먹는데 어? 왜 밥을 흘리냐는 둥 막 밥상에서 끝까지 견뎠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실 분이 아니야. 온 마음으로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나 못 견디고 또 바로 자켓에서 돈을 꺼냈어요. 50만 원을. 아유 까먹었네요. 바로 드렸더니 그 다음서부터 다시 평화로운 가족이 식탁에서 흘려도 우리 큰아들은 밥도 잘 먹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의미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주 와라? 정확하게는 저는 아니에요. 50만 원이 자주 와라. 10만 원이 자주 와라. 우리 어머니 바보죠. 네. 내가 돈이 없으면 큰아들 못 오게 만든다. 이 바보 같은 할머니가.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가겠어요? 돈 안 줬더니 구박하고 50만 원 줬더니 좋아하는데 50만 원이 그날 없어. 근데 어미가 보고 싶어. 그럼 내가 가겠냐고. 물어볼게요. 어떠냐고 여러분들은. 신채호 선생의 그 얘기에 그 얘기대로 살고 계세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수천 수만 금을 줘도 움직일 수 없고요. 욕을 하고 칭찬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그 여자, 그 남자 마음 움직이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뿐이에요. 별게 없어. 똑똑하죠. 신채호 선생이 살아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아졌을지도 몰라. 막 요새 막 총선한다고 막 TV 보면 개새끼들이죠. 씨발놈들 지랄들을 하죠. 움직이고 움직이고 이익 좀 보려고 움직이고 명예 때문에 움직이고. 우린 그런 사람들 가지고 또 조금 더 또 투표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본주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신채호 선생 얘기가 진짜 옳다. 그렇죠? 이익으로도 움직이지도 않고 명예로도 움직이지 않고 참 진짜로만 움직인다고. 그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고 그런 여자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최선을 다해야지만 온 마음을 다해야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바위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한테 자본주의가 어디서 껍덕거리고 회사 사장이 어디서 건드려요. 감히 여러분들을. 참 힘들지만 이론적으로 답은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 스스로 생각해 볼 것. 돈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말고 명예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 오직 저 사람의 진심이네. 그래 같이 가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나랑 같이 가면 어떻게 됐다고 사업엔 도움이 될까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전혀 그런 거 말고. 그것이 하나의 자본주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 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딴지.com. 강원 선생이 명리학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믿는 거는 이제 지식인 강원의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원이 명리학을 한다면 인문학적 관점에서 명리학을 재해석을 해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뭐 툴을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바로 그 강원의 명리학 강의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식신이 뭡니까? 차 먹는 거. 아 네. 명리학 쉽구나. 명리 좋아. 공부해 그러면. 노후에 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명리 운명을 읽다 도서스 출판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사랑의 덕목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만큼 사랑하는 게 없어요. 사랑에는. 사랑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할 때 요 정도 했으니 사랑인 것 같다라고 그러면 남 보기에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야. 요 정도 했으니 엄마로서 다 한 거 아니야? 아이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이만큼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끝이 없어. 요만큼만 있으면 모자르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아. 자유와 사랑은 똑같아요. 이만큼이면 자유가 있다도 없죠. 김수영 기억나죠? 노천명 기억나죠? 노천명. 팬클럽이라고 해서 팬. 그거는 문필가 예전에 독재 시절에 이렇게 저 문필가들 모임인데 노천명이도 친일파잖아요. 노천명이가 외국 영국에 갔다가 팬 대회에서 회장으로 갔다 왔나 봐요. 김수영이 장난삼아 물어보지.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한국 사회에는 자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노천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만큼이면 이 정도면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김수영이 화가 나서 산문을 쓰죠. 이 정도가 어딨어요? 자유에는 있거나 없거나가 자유인데. 사랑도 같아요. 사랑하거나 말거나죠. 50%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 못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남자를 만나줘야지 나는 내 도리를 다 했다. 도리는 다 한 거예요. 사랑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이만큼 되면 그걸 했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하거나
말거나.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 사랑해도 모자랐다. 뭐 이런 느낌이 들게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이만큼 했으니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정신 승리하지 말고요.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사랑과 자유에는 이 정도면 사랑이고 이 정도면 자유다라는 건 없어요. 그건 끝장까지 가보는 거야.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사랑이라는 걸 진짜 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자유로운 제스처와 사랑하는 제스처만 취하다 죽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반성을 많이 해보고. 자, 이제 암울했던 자본주의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뭐를 할 거냐면 이제 긍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뭐 그렇게 하고 그런 느낌은 들어요. 3년 전 다상담 때보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약해졌다라는 느낌은 심하게 들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런 그러면서 뭐 어쨌든지 간에 비상경보기를 쓸 때 제때에 쓴 것 같다 이 느낌도 사실 들고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강하자. 강한 자만이 미남도 없고 여인도 없고 부모로부터 독립도 쟁취하고 직장도 그만둘 수 있으니까 강한 자만이 다 얻어요. 강해집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내일이 더 그러면 되는 것 같아. 강함은 누가 만들어주진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싸우자. 힘든 거 비겁한 거 한 걸음씩만 이겨지면 강해지는 것 같아. 그런 식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몇 시예요? 2시 반? 12시 반? 아우 힘든데 몇 시부터 12시. 자 고생들 하셨어요. 오늘이 힘드시면 다음 주에는 오지 않으시면 돼요.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네, 마칠게요. 이 강의는 벙커원 어플에서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벙커원 벙커원 라디오.